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18년 2월 마이클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85분 동안 한미 관계 강화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안부를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올해 굉장히 생산적인 방한 일정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미 양국의 관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I'm here to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strengthen our work together.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한반도 안보 수호를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 방문 일정을 끝으로 나흘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